안녕하세요. 하우트 골프 이정은입니다. 오늘은요, 올바른 힙턴 또는 올바른 하체 움직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될것 같은데요. 초보자분들께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좋은 내용 많으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네, 올바른 힙턴. 올바른 하체 움직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임팩트 때 어떻게 하체 움직임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요, 스윙을 하는 동안에 모든 힙의 움직임, 하체 움직임을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대부분 백스윙 때부터 뭔가 몸의 움직임이 좀 잘못되면서 임팩트 때도 잘못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세요. 그리고 물론 뭐 백스윙은 잘 됐지만 임팩트나 트랜지션 동작에서 뭔가 잘못되면서 또 잘못된 스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몸통이 정말 제대로 올바른 길로 움직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미스가 조금은 편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백스윙 때나 뭐 트랜지션 동작 때나 어쨌건 이런 스윙을 할때 많은 분들이 좀 미스를 하는 여러 몸 동작을 좀 살펴보면 뭐, 백스윙 때 이렇게 너무 오른쪽이 빠지면서 체중이 너무 왼발 쪽에 실린다든지, 또 반대로 체중 이동이 안 되면서 이렇게 스핀아웃 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너무 스웨이가 되면서 이렇게 오른쪽 힙이 밀리는 분들, 백스윙 때. 또, 백스윙 때 이렇게 몸이 이렇게 역피벗 되면서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얼리 익스텐션이라고 하죠. 임팩트 때도 이렇게 몸이 들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좀 살펴보면 어떠한 이 어드레스의 각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게 돼요. 이 만약에 어드레스를 이렇게 정 네모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실제로 좋은 스윙을 하게 되면 이 안에서 몸이 잘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잘못된 몸통의 움직임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네모통 안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거나, 네, 아니면 위아래로, 이렇게 위로 막 이렇게 들리는 스윙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할수 있는 제가 체크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제가 클럽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클럽을 한 가지 준비를 했고요. 이 클럽을 이렇게 밟아 볼 거예요, 일단. 자, 뒤꿈치 쪽에, 요렇게, 지금 헤드가 요렇게 되게 해서 밟아 주세요. 자, 이렇게 밟게 되면, 이렇게 샤프트가 위로 올라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턴을 해볼 건데요. 제대로 턴이 되게 되면, 특히 이제 백스윙 때, 오른쪽 뒤꿈치 쪽으로 체중이 이게 딱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잘떠 있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밀린다거나 밀리면 벌써 지금 이 발의 압력이 지금 자 제가 정면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단 제가 잘 정면에서 보시면 클럽이 아마 안 보이실 텐데 발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대로 턴이 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어드레스 때랑 크게 발의 압력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스웨이가 되면서 밀리게 되면 벌써 발이 이렇게 뜨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빠지게 돼도 이 앞쪽에 은근히 이렇게 돌아가는 그 느낌이 듭니다. 앞발이 이렇게.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밀리게 돼도 지금 제가 이 뒤에 클럽을 밟고 있잖아요. 이렇게 배가 들리게 되면요. 앞쪽에 힘이 가게 되면서, 발 앞에 힘이 가게 되면서 뒤꿈치가 약간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 어드레스 때 밟아놓았던 이 발의 압력이 굉장히 변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클럽을 하나를 이렇게 밟은 상태로 최대한 어드레스 때내 발의 압력이 백스윙 갔을 때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최대한 발 뒤꿈치 쪽에 이렇게 체중이 실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서 여기에 내 골반이 지면이랑 이렇게 수평으로 돈다란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위로 올라가거나 안 됩니다. 물론 지면이랑 수평은 엄밀히 말하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드레스가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숙여져 있기 때문에 내 어드레스 각에 맞는 어떤 수평이지만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면이랑 이렇게 우리가 똑바로 어디를 섰을 때 지면이랑 수평이라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딱 서게 되면 이 상태에서의 이제 내 어드레스 각에 맞는 어떤 수직과 수평의 회전은 이런 회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옆으로 뭐 움직인다든지 위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 여러분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밟고 일단 연습을 좀 해 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계속 이렇게 밟은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만 더 클럽을 놓을게요. 자, 요게 뭐냐면요. 이제 다운스윙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뭐 스핀아웃이 된다든지 아니면 체중이동을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는데 오른발로 이렇게 디뎌지면서 발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죠? 그리고 뭐 얼리스텐션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몸에 일단 턴이 힙턴이나 하체 움직임이 올바로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발 뒤꿈치로 일단 클럽을 밟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취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내 무릎이 이 라인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먼저 첫 번째 체중이동이 안 되면서 이렇게 오른발로 이렇게 디뎌지시는 분도 있죠. 이런 분들도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런 분들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리 익스텐션. 얼리 익스텐션은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 몸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이 라인으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줘야 돼요. 자, 정면 샷으로 정면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체중 이동이나 하체를 움직였을 때, 트랜지션을 할 때 이렇게 발의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회전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체중이동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앞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앞으로 그러면서 뒤 발꿈치가 바로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피니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연습을 해주는 거죠. 자, 일단 요거를 밟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 체가 떨어졌죠. 체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리 익스텐션도 이걸로 똑같이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무릎이 앞으로 나간다든지 스핀아웃 되면 당연히 또 무릎이 앞으로 나가겠죠. 그것 또한 이 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무릎이 안 나가고 뭔가 발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체중 이동이 트랜지션이 안쪽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게 이렇게 해보시면 확실히 이렇게 얼리 익스텐션 되는 동작도 많이 고쳐지고요. 스핀아웃 되는 것도 고쳐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제가 일단 한번 쳐볼게요. 네, 그래서 이 클럽 아이언을 일단 뒤꿈치로 밟아놓고 스윙을 연습을 해보시면 확실히 뭔가 올바르게 몸에 이렇게 뭐 밀리거나 들리거나 하는 힙턴에서의 좀 문제가 잡히고요. 그리고 또 이 앞쪽에 있는 라인을 통해서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서 생기는 어떤 얼리 익스텐션 동작, 뭐 스핀아웃 동작, 뭐 올바르게 체중이동 안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로만 연습을 하지 마시고요.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제가 오늘은 올바른 힙턴, 뭐 올바른 하체 움직임, 네, 이런 것을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장에 가셔서 밟고 한번 해보세요. 또
클럽을 이렇게 발 앞에 놓고 해보세요. 해보면 아 내가 이렇게 무릎이 앞으로 나왔을 때 아 이걸 말하는 거구나. 또 뭐 내가 이렇게 체중이 더 안 돼서 발이 이렇게 돌아갈 때 아 이걸 말하는 거구나 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 조금 체크를 스스로 해보시면서 움직여 보시면 아 내 몸이 하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녀야지만 올바른 길이구나 라고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연습해 보세요.